안녕하세요 여러분, 박민지입니다. 오늘의 렌즈 리뷰는 짜잔, 오트르 렌즈의 코스모즈입니다. 이거 봐, 케이스도 되게 용롱하지? 좀 오랜만에 화려한 렌즈를 리뷰하게 됐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리고 연말에 뭔가 파티? 뭔가 모임도 많을 거 아니야. 그럴 때는 좀 화려한 렌즈를 착용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쪽은 비너스 브라운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색감이 생각보다 노란빛이 안 돌아요. 그리고 사이즈도 좀 커 보이거든요.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신기한 게 렌즈만 딱 봤을 때는 서클 라인이 어느 정도 살짝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뭔가 요즘에 유행하는 서클 라인 딱 있고 안쪽으로 밝은 컬러 이런 느낌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착용하니까 서클 라인이 좀 되게 눈동자에 스며드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거의 안 보여. 되게 은은하게 약간 눈동자 살짝 잡아주는 느낌. 그리고 색감은요, 노란빛이 좀 쫙 빠지고 뭔가 약간 황토빛? 약간 베이지 톤에 가까운 브라운인 것 같기도 하고 색감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체감 직경은요, 이게 13.3이던데 작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발색이 좀 자연스러운데? 저는 되게 진짜 쨍쨍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훨씬 더 약간 크리미한 브라운 색종이에요. 마스 올리브 컬러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색감이 부드러워 보이거든요. 코스모즈 렌즈 자체가 좀 색감이 쨍쨍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애들인가 봐요.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.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브 컬러라고 하면 조금 더 채도가 높은, 좀 쨍쨍한, 어떻게 보면 좀 파충류스러운 색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코스모즈 올리브는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? 초록색? 올리브색에서 그 흰색이 정말 살짝 더 들어간 느낌? 좀 부드러워 보이는 색인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체감 직경은 더 커 보여요. 이거는 13.3 아니고 한 13.5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? 이것도 막 엄청 튄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튀는 것 같아, 내가 볼 때는. 그렇게 초록 이런 느낌이 별로 안 강한 것 같아요. 이건 세턴 퍼플,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이 안 부담스러워요, 여러분. 되게 부드럽게 빠졌거든요. 제가 최근에 써본 바이올렛 퍼플
애플 렌즈 중에서는 가장 약간 대중적으로 약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색감이거든요.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감 괜찮죠? 전혀 안 부담스러워. 이 정도면 되게 보라색인데 좀 따뜻해 보이는 보라색인 것 같아요. 조금 살짝 흰기가 돌면서 채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간 뭔가 푸른톤도 살짝 도는 느낌이고 오 색깔 되게 오묘해요. 마찬가지로 서클라인이 있지만은 존재가 그렇게 또렷한 느낌은 아니고 체감 직경도 이것도 커 보입니다. 13.3 정도로 안 보이고 한 13.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스모즈는 색감들이 진짜 다 부드러워서 다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쨍쨍한 보라가 아니라 좀 부드러운 보라색입니다.